여자 골프 4대 투어 대항전 더 퀸즈에서 우리 KLPGA 팀이 일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마지막 날 9게임에서 8승을 거두며 거세게 추격했지만 승점 3점이 모자랐습니다. 김형열 기자입니다.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날 싱글 매치에서 일본을 매섭게 추격했습니다. 김민선이 일본의 오야마 시호를 3홀 차로 꺾었고 전인지와 김세영은 한수위 기량으로 일찌감치 승점 3점씩을 따냈습니다. 동료 선수들을 빨리 응원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. 힘을 팍팍 줘서 꼭 한국이 이기도록. 연이은 승전보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단 한 번의 패배가 뼈아팠습니다. 조윤지와 맞대결한 일본의 와타나베가 18번홀에서 긴 버디퍼트를 넣고 승리와 함께 JLPGA팀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. 우리 선수들은 아쉬운 패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. 우리 팀은 마지막 날 8승 1패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일본의 승점 3점 뒤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유럽팀은 3위, 호주팀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까지 진짜 너무 많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간직하고 또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.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우리 선수들은 싱글 매치 플레이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한국 여자 골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. SBS 김영렬입니다.